1차 방정식,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 그렇죠. 방정식 해, 근, 갑. 등식을 성립시키는 특정한 수를 방정식 해 또는 근, 그 다음에 갑. 이렇게 세 개로 가져오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자, 예, 드러났죠. S에 대한 방정식 3X는 3의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자, 3X 나누면 3, 3 나누면 3,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1 되죠. 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AX는 B. 자,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리고 AB는 상수. 다 같이 미지수 X의 최고차수가 1차인 방정식. 됐습니까? AX는 B의 해는 A가 0이 아닐 때와 N은 0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A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근데 A가 0일 때는 0, X는 B잖아요. 그죠? X는 B가 되는데, 이게 만약 B가 0이 아니다. 그럼 이런 형태죠. 0, X는 1, 1이 되면은 X의 값을, 어떤 값을 넣더라도 좌변은 0이 되잖아요. 결코 1이 될수 없죠. 그죠? 해가 없다. 그걸 불능이라 합니다. B는 0이면은, B가 0이 되는 순간, 0, X는 0이잖아요.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0이 돼, 같아지죠?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놨죠. EX 플러스 1, 요거 가로 열고 하는 거. EX 플러스 2는 EX인데, 이렇게 사라지면 2는 0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불가능하죠. 그죠? 해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것도 0X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기를, 좌변으로 넘겼죠. 그럼 EX 빼기 EX가 되고 0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우변으로 이항했죠. 마이너스 2. 자, 이때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좌변은 0 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해가 없다. 자, 이런 비유는 완전 똑같죠? 동일하죠? 그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설명. 자, AX는 B, AB는 상수의 해는 A가 0이 아닐 때는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 자, 요건이라는 존재는 지금 알 필요 없죠.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사라졌죠. 그죠? A는 0일 때 요건 존재하지 않음. A는 0, 그리고 B는 0이 아닌 경우, 0X는 B가 되어 X에게 어떤 값을 대봐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해 없음, 공집합. 나중에 집합을 하게 되면 공집합이라도 하기도 합니다. A는 0, B는 0인 경우, EX는 0이 되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등식 성립한다. 부정이라고 해가 매우 무수히 많음. 전체 집합, 무한 집합. 나중에 집합 부분에 가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이란 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를 다 다져야 되죠. 자, 이거는 뭐또 설명을 또 해놨는데 지금 없는 거라서 그냥 읽어보기만 합시다. A분의 1 곱하기 AX는 A분의 1 곱하기 B. A의 여건이 존재해야 양변의 A분의 1을 구할 수 있다. 뭐, 여기인데, 뭐, 역수라고도 부르죠, 그죠? 이렇게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자, 우리 흔히 이제 우리 함수 이렇게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건데, 중학교 때 보면은 y는 뭐 2x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넘겨볼게요. 넘겨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0. 어떻게 됩니까? 는 0, 이꼴식이 되죠. 단지 값이 많은 걸로 바뀌고, 부정 방정식이라는데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거기서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1번. EX 마이너스 4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EX는 4 이래 하고, X는 2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방정식 실근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함수 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이거 좌변 요거를 y라 두고, 우변도 y라 두는 거예요. 그럼 우변 y는 0 되고, 좌변은 y는 2x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죠? E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4고, 여기 2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0, x축 되죠.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점, 딱 뭡니까? x좌표 2가 되잖아요. 되죠. 똑같아지죠.
그래서 방정식 실근이라는 거는 그래프 교점의 x좌표 같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ex는 4 이때는 이거를 y라 두고 여기를 y 두면 y는 2x, y는 4가 되죠. 그래프 모양만 달라지지. 자, y는 2x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y는 4 그렸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x 좌표값이잖아요. 자, 등식 성질을 이용한 식 변형을 해도 그래프는 변하지만 교점의 계수 x 좌표는 변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또 이것도 2x는 4 변형을 만약에 x-4, -x+1로 해볼게요. 이걸 넘기면 2x 되고, 이걸 넘기면 4. 대자 똑같잖아요. 자, 이것일 경우에도 y는 x-3. 이거 좌변, 우변, y로 두었고, y는 x-3을 그려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더하기 1을 그려요. 자, 그래갖고 만나는 점 이것도 있죠? x 좌표값이 뭐 될까요? 2가 되죠. 어떻습니까? 여기도 만나는 점은 x 좌표값 2가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